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형식 최몽룡 두 명의 교수가 국정역사교과서 대표 집필진에 선정됐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오늘부터 나머지 집필진 공모와 초빙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달 말쯤엔 편찬 기준도 확정될 전망입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국정역사교과서 대표 집필진으로 신형식 이화여대 사학과 명예교수와 최몽룡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명예교수를 초빙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사가 정말 국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네. 신형식 교수와 최몽룡 교수는 각각 한국고대학회와 한국상고사학회 회장을 역임한 원로 학자들입니다. 전체 교과 내용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줄이고 고대사와 상고사 비중을 늘리겠다는 현 정부 교육정책의 취지에 충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편은 모두 6명으로 구성된 대표 집필진은 거의 결정된 상태며 이들의 공개 여부는 차후 논의를 통해 밝히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나머지 30여 명의 집필진에 대해선 오늘부터 엿새간 공모와 초빙을 거쳐 역사학자와 현장 교사들로 오는 20일까지 최종 구성할 예정입니다. 학계 원로 중진 및 현장 교사를 망라하여 수준 높은 집필진을 구성하겠습니다. 이달 말 집필진 구성이 확정되면 집필진은 바로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에 들어가 다음해 11월까지 1년 안에 집필을 완료합니다. 국편은 서술 기준과 원칙 등을 담은 교과서 편찬 기준은 현재 개발 중이며 이달 말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이수민입니다.